안녕하세요. 렉스 워킹 캐리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콜로라도 적재함 공간에 먼저 슬라이딩 커버 리트렉스에서 나오는 XR 시리즈 중에서 프로 XR이죠. 가장 고급 모델이고요. 알루미늄 커버로 되어 있는 프로 XR을 설치를 완료했고요. 미국 제품이에요. 그리고 XR 시리즈는 간단하게 옆에 양쪽에 T트랙이 쭉 달려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들을 설치하기 아주 좋은 그런 제품이고, 차량에 뭐 구멍 뚫어서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그런 슬라이딩 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가장 중요한 거, 실드 베어링이 쭉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유지보수 한다고 뭐 오일칠을 한다거나 브리스를 칠해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XR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T트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T트랙에 지금 올려놓은 제품은 미국 회사고요. 야키마가 일본 회사가 아니고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약 중간 미들 높이로 들어가는 제품이고, 제품 이름은 아웃포스트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웃포스트는 여기 니은자, 딱 이 니은자 제품이 아웃포스트고요. 그리고 이 아웃포스트를 여기 있는 XR 시리즈에다가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고무 보이시죠? 이것도 야키마 제품인데, 이 토너킷이라고 하거든요. 토너킷 1번을 여기 T볼트를 먼저 넣어서 고무 패드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위에 아웃포스트를 결합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슬롯에다가 T볼트를 먼저 두 개 넣고요. 그래서 T볼트 위로 올라오면은 거기 위에다가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데, 이쪽 보시면 잠금 장치가,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요거를 풀러서 빼야지만 육각렌치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난 방지가 되는 그런 잠금 장치가 기본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잠금 장치가 들어가고 여기는 그냥 일반 너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너트 두 개로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반대편에는 또 이런 잠금 장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잠금 장치가 대각선 앞에 가로바에 하나, 뒤에 가로바에 이렇게 하나 해서 잠금 장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웃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가로바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HD바라고 해요. 그래서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HD바 미디움 사이즈를 올려놨고요. 이 HD바의 양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후크 같은 걸 걸어서 짐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브라켓,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헤비 듀티한 그런 두께와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당연히 이런 롤바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루프탑 텐트 같은 거를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카이 캠프 미니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은 이 지붕 높이보다 약 한 10cm 이상 더 낮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미니를 올려놨을 때 공기의 흐름도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높이, 기본적인 높이 자체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디 지하주차장 들어가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아웃포스트 제품, 그리고 여기 있는 토너킷, 그리고 여기 HD바, 요 세 가지가 기본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지만 이렇게 토너 커버 있는 모델에다가 장착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나는 차량에 리트렉스가 아니고 코리아 스포일러라든가 일반적인 중국산 그런 슬라이딩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다. 나 차량 포드 레인저인데 차량 출고할 때 딜러가 이거 서비스로 해줬다. 그래서 이거 있는데 커버를 바꿔야 되냐? 사실 이 T트랙 간격이 좀 좁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볼트를 좀 가공해서 충분히 넣으실 수는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 고무 패드 있죠? 토너킷 1번이라는 거 자체가 이 리트렉스의 전용같이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 높이도 그렇고 여기 모서리에 보시면은 고무의 모양 자체가 완전히 이거 전용으로, 그래서 이 리트렉스와 요 야키마가 서로 맞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T트랙도 위치도 더 깊었으면 안 됐을 텐데, 여기 있는 위치도 이 배드에 힘을 이렇게 가했을 때 하중을 잘 버틸 수 있는, 이 배드 이 자체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이 바깥쪽에 트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 고무 패드나 이런 모양을 보더라도 야키마사에서 리트렉스와 잘 협업을 해서 잘 개발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으로 구성이 됐고, 자, 여기 옆에서 보시면요, 사이드바, 이 배드가 숏배드잖아요. 숏배드가 있고 이 배드가 굉장히 긴 롱배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숏배드용이 있고 롱배드용이 있는데, 이
바로 이제 이 사이드바의 길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폭을 좀 넓게 잡았지만 좀 더 좁게 잡아야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조그만 피스를 빼버리면 좀 더 좁게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이드바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숏패드는 길이를 약간 어느 정도 조절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가장 긴 거를 가장 좁혀서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웃포스를 좀 더 넓게 잡고 싶다. 그럼 여기가 좀 더 늘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해서 고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 사이드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 티슬럿이 있어요. 이 바깥쪽에도 티슬럿이 있고 안쪽에도 티슬럿이 있어서 이 티슬럿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각종 뭐 물통이라든가 아니면 리커버리 패드 같은 거 아니면 삽 같은 거 그런 거를 고정하실 수 있는 그런 전용 액세서리 같은 거를 야키막 제품으로 활용하시면은 아주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웃포스트 롤바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슬라이딩 커버도 전부 다 알루미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무게가 좀 많이 나가면은 그런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당연히 가벼우니까 알루미늄 소재라 가볍고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야키마라는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거라서 또 믿음도 가고 약간 딱 보시면은 군더더기가 없죠. 무슨 군더더기가 없냐. 만든 거에서도 디자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런 티슬럿을 이용해서 딱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간결하게 뭐 굉장히 화려하게 더 멋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딱 있을 것만 있는 그런 디자인 이런 게 이제 미국 스타일이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심플한 그런 느낌인데 요 야키마 제품이 딱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루프탑 텐트를 스카이 캠프 미니가 아니고 4인용을 장착을 하고 싶다. 4인용이면 당연히 길잖아요. 그럼 여기 다니까 뒤로 많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4인용을 해야 될 때는 이 아웃포스트가 아니고 높이 조절이 되는 오버홀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웃포스트와 오버홀 말고 높이가 굉장히 낮은 이렇게 가로발 아주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있잖아요. 그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활용해서도 스카이 캠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 여기 손님께서 스쿠버 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통 같은 거를 안에다가 넣고 보관하고 빼고 막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짐을 또 빼야 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한번 뒤에서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거 먼저 차량을 열어주시고 만약에 이게 텐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짐을 빼려고 하면은 이 높이가 낮아서 텐트가 가리고 있으면은 이거 슬라이딩 커버를 열어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 짐을 빼려면은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을 텐데 자, 이 아웃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열어주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빼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을 열어주고요. 차량 안에서 운전할 때도 당연히 뒤에 유리창을 통해서 뒤를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안전적인 면에서도 이런 아웃포스트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좀 더 높이를 낮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카이라인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공간적인 거에 짐을 넣고 빼기도 편하고 안전성에서도 편한 이런 아웃포스트 그런 거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콜로라도 차량의 리트렉스 커버와 야키마 미국 야키마예요. 미국 야키마에서 나오는 아웃포스트 HD와 사이드바까지 장착을 한 이런 구성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소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